숨이 돌아오질 않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벌써 올 한 해도 1월이 다 가고 있다는 거.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제가 40이 될 날도 1년이 안 남았네요. 질문하시죠. 아, 그래서 1월달은 잘 보내셨나요? 1월달은 기안84는 본업이 그래도 어쨌든 그림 아닙니까? 개인전 준비하고 미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캐 아니다. 반본캐. 그래서 반본캐 또 만들려고. 인생84로 또 살아야 될 것 같아. 인생84의 계획은 다이어트가 사실은 그때서부터 쭉 치고서 더 쫙 만들었어야 되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헬스장이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몸이 좀 눈 덮이듯 조금씩 덮이고 있어. 다이어트? 두 번째는 또 연애. 마지막 목표는 사옥 짓기인데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옥 짓기는 뭐 좀 더 오래오래 두고 안 되면 뭐 이사라도 가든가. 예. 근데 그러면 목표가 세 개인데 그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만들 수 있게 참 많은 곳에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야핏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자전거. RPG 게임인데 운동을 할 수 있는 RPG 게임 같이 됐어. 사실은 예전에도 제가 이걸 해봤어요. 이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혼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 유저들이 붙어요. 원래 경쟁하는 거 좋아하세요? 뭐 인생이 경쟁이었지 뭐. 네이버 웹툰 때 뭐 또 아시잖아요. 복화강 시절은 아니고 이제 패션왕 때 2년 동안 이제 전체 조회수 1등. 아 참 네이버로 말하니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체는 제가 나쁘지 않아요. 중상위권 정도는 가볍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션 하나 하신다면서요? 땀으로 200ml 우유가 200ml죠 200ml나 하실 거예요? 어제 100ml라고 들었는데 100ml? 100ml 합시다. 그럼 100ml 생각해봤는데 이게 좀 200을 뽑으려면 400 이상을 흘려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100ml 하실 거예요? 200ml 하실 거예요? 100ml. 아이고, 아니 100ml가 많구나 생각보다. 랩을 이렇게 몸에 싼 다음에 고로쇠 수액처럼 여기 빵꾸 안에서 이게 호스를 하나 연결을 할까? 고로쇠 마냥? 랩이 또 있어요 사무실에.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됐어, 뭐 다 했는데 뭘 도와. 진짜 도와줄까? 이제 운동도 다 이렇게 사이버로 옮겨가나 봐. NFT, 뭐 비트코인. 우리는 그런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살고 있다. 저희가 마일리지가 지금 이거 바꿔먹을 수 있대요. 스타벅스도 바꿔먹을 수 있고. 야 근데 이거 마일리지 쌓이면은 못 바꿔먹겠다 아까워서. 장비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않아? 여기 있네. 그래 이런 거 옷 막 바꿀 수 있다고 이런 거. 오 자전거도 이게 멋있는 거 3,000원이야. 야 이게 뭐라고 시간이 이게 대회 시간 다가오니까 좀 떨리긴 한다. 레이싱 아 이벤트 가볼까요? 오오 오, 저 뭐 들고 있어? 쌍심지 켜고 달려님 뚱뚱맘. 아이씨 나도 아이디 이거 잘 좀 만들고 지금 30명 10등 안으로는 찍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씨 왜 이렇게 빨라? 오, 쟤도 왜 이렇게 빨라? 잠깐. 이제 초반에 무리하면 안 돼. 초반에 무리하면 좀 줄이겠다. 역시 예상대로 아이디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빠르네. 1주 폭주도담. 2등 너보단 빨러. 아이고 힘들어 씨. 잠실 지나고 있어요. 잠실. 왼쪽에 롯데타워 짝퉁 건물. 오른쪽에는 저 보니까 이 프로그래머분이 금요일 날 퇴근할 때 만들었는지 복사 붙여놓은 기록 하나 더 집어넣었어. 입에서 신물 흘러. 고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지혜! 신지혜! 신지혜 씨, 어디 계신 누군지 모르지만 하체가 좋네요. 와, 1등 벌써 도착했어. 야, 어떻게 이렇게 빨라? 빨리 가봐시다! 마시키지 마, 마시키지 마. 아, 왜 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만 이렇게 전력. 전력을 너무 빨리 했다. 전력을 너무 빨리 했다. 4, 1, 1. 아. 됐어. 됐어. 괜찮으세요? 와, 이거 빡세. 야, 이거 진짜 살 금방 빠지겠다. 아, 숨이 잠깐만. 숨이 돌아오질 않지?
숨이 돌아오질 않아. 사람이 아니야. 두 명은 아니야. 난데 약간 켄타우로스 같은 느낌이었어. 케빈이 말만 안 시켰어도 내가 5등 했을 것 같아. 말 너무 시켜서 호흡이 내가 무너졌어. 아, 제 탓이에요? 아, 어지러워. 말하는 게 조금씩 느리게 들려. 그리고 잠깐, 저 커피 먹고 마시면 돼요? 안 돼. 너희들도 내가 100ml 짜기 전에 먹지 마요. 아니요. 먹지 마. 제가 시킨 거. 아니. 다 같이 가야지. 한 팀인데. 혹시 고여있는 데 있어요? 그 같은데? 빨리 뭐 하죠? 빨리 커피 먹고 싶어. 나와? 빼디님! 네? 피땀 눈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땀이 날아갈 수 있어서 랩으로 좀 싸나요? 아니 코인이 쌓일 때 감동이 네. 일반 게임이랑은 아예 다르다. 무게감이 다르다. 진짜 내 땀이잖아 저거. 땀은 또 따로 모으셨잖아요. 땀은 또 따로 모았지. 앞으로 코인을 땀으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약간 소리도 돈 소리 좀 흔하니까 땀으로 퐁당퐁당 소리 내서 하면 아 아까 더 짜는 소리 좀 뿌듯하다 이거는. 다시 나 그거 나갈래요. 힐린지 할래. 뭐 일단 페달을 시작하면 10km 딱 하고 내려가야지. 페달 한 두 바퀴 돌리면 도착한 게 10km 아닙니까? 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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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라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핏 진짜 달다. 이제 헬스 PPL 받지 마. 왜 입술이 알아서 움직이지? 입술 왜 이래? 왜 이래? 입이 왜 이래? 한숨 떠들어가지고 입 근육이 자아가 생겼나 봐. 아, 하체가 아니라 입에 자아가 생겼어. 내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랑 같이 뛰는 리그 있잖아. 우리 팀 두 명이 먼저 들어와야 뭐 이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명 못 뛰면 엄청 욕할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더 화나서 더 타. 저도 만화를 치열하게 그렸을 때가 기억파서 만화 재미없. 저 이제 조만간 망한다. 쓰레기다, 퇴물이다.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눈깔 돌아요. 내가 망하나 보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자극을 많이 받아서 오늘 이 경쟁도 너무 좋아요. 이게 당연히 베이스가 돼야 돼. 근데 리니지가 언제 잘 됐습니까? 서로 현피 뜰 때 PK. 어? PC방에서 게임하면 몸이 고라. 이거는 실제로 하고 나왔을 때 뭐 하체가 막 쩌는 거지.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 패러다임을 바꾸는 확실히 그런 게 있네. 센세이션 하네요. 나 뒤통수에 지금 땀 보였어. 뒤통수가 차가워. 어? 못 알아요? 이 계량기가 잘못됐네. 무조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난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여기서 끝을 내기로 할게요. 네. 오늘의 총 운동은 1900칼로리. 31kg면 와 많이 탔네. 이것도 되게 묘하네요. 살면서 처음 있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네요. 효과 하나 먹는 중. 어떤 걸? 더럽다고 느껴지면 안 되니까 네. 반짝반짝이로. 그래서 안녕 따마. 그래 힘이 나. 열심히 운동해. 네. 야 피스드림. 야파사이시아. 요 시도 자체는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핸들이 나는 좀 꺾였으면 좋겠어. 근데 핸들만 꺾이면 재미가 없다고. 다 꺾어야 돼. 완전 땅에 닿을 때까지 쭉쭉 꺾여줘야 된다. 그리고 스포츠라면서 사실 피를 조금 봐야 진짜 더 스포츠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이드 쪽에는 사포 러닝 머신을 만들어서 돌려줘야 돼. 너 이거 그냥 집에서 한다고 재미로 막 꺾지 마라. 너 여기서 더 꺾으면 너 무릎 나간다. 공포감이 있어야 부상 염려를 하면서 또 아드레날린도 솟구쳐. 진짜 최대한 코너링을 시게 돌면 잡을 수 있어. 그래 무릎 한쪽 내주겠다. 달려나가면 이것이야말로 또 이거 스포츠 아닌가. 요즘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미치더라고. 3대 측정해서 밀리면은 아주 죽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3대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핸들이야.
이걸 이제 들고 타는 겁니다. 자전거를요? 자전거를 왼쪽으로 꺾으려고 그러면 내리는 거지 안쪽으로. 가능한가요? 영착! 하면은 이제 우회전. 이런 걸 꽉 풀었어. 아니 그걸 너무 열심히 타네. 그래서 1월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고 저번에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몇 개 좀 하나 찍어 올렸는데 그게 저는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올릴 거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달릴 때는 아 이게 달리기 이게 똑같네 레이싱이랑. 정말 열심히 달려야 이게 원하는 걸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 힘이 나 열심히 운동해.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열심히 해서 쟁취하자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